21강의 1번입니다. 21강의 1번. 자, 뭔 얘기죠, 이거? 그렇지. 좀 오한이가 있으니까 대답을 크게 해줘. 네. 자연 보전. 여기 써 있잖아. 자연 보전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마 이제 세개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왜 자연을 보존하냐 그랬더니 생명에 대한 뭐 존경심. 자, 두 번째가 무슨 여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보존하자. 세 번째가 어떤 과학적인 측면 내서 자연을 보존하자. 이딴 얘기가 나옵니다. 자, 5번부터 가겠습니다. Preservation Addict. 좋죠? 원인을 해봅니다. Considers nature. 빈칸. Special. 그죠? Consider. Leaky 큰파마라고 합니다. Leaky 큰파마. 들어봤어요? Leaky 큰파마. 큰파마. Leaky 큰파마. Leaky 큰파마. 큰큰큰큰큰 consider죠. consider. 자, 목적어 쓰고요. 뒤에다가 형용사 쓰는 거죠. 목적 보호자리 형용사. 시험 문제. 보존 윤리는 자연을 special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이거 점이 없는 건데. in is all 그 자체로 입니다. 그 자체로. Nature, 자연은 말이죠. has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그 자체로 그랬으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실용적인, 본질적인. 오케이, 본질적인이죠. intrinsic.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자, intrinsic, 여기 앞에 있는 in itself, 요걸 근거로 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다. 자, apart from 맨 끝에까지 다 묶으면 apart from이라는 거는 뭐뭐 이외에 뭐뭐 이외 이것 말고 인간의 그것에 대한 독립이야, 의존이야. 의존 답은 dependence. 그것에 대한 의존. 인간이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 요거 말고 요런 사실 말고도 그 자체적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 자연이. 자, 그러면 핵심어는 자연이죠, 자연. 자연이고요.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보존하자. 묶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1번의 it가 가리키는 거는 인간이 자연한테 의존하는 거죠. nature. 그래서 보존하자. 그딴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내려갑니다. 쭉 가서.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원이 계속. Some preservationist value blank of nature. 자연의 어떤 보존주의자는 자연의 어떤 중요성을 value,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scientific, 과학적인 측면. 자연의 과학적인 측면의 가치를 둡니다. value가 동사네요. they argue,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뭐라고? 답은? that? 그렇죠.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human species, 인류는 말이죠. 인간은 depends on, 의존하고 있다. 뭐. and, 답은 뒤에? 해. much to 많은 걸 갖고 있어요. to learn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배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묶을게요. 여기 내부터에서 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자, 병렬구죠? 여기 has가 B야. A는 depends죠. depends. X가 앞에 있는 human species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뭐가 나온 거냐면 과학적인 측면 때문에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자, 보존하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나? 2번입니다, 2번. 2번 뭐죠? 그 바이오 연료. 이 작물인데 바이오 연료 작물을 재배할 때 문제점이래요.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이 뭐라고 나오지? 그렇지. 식량 과정이 넣은 식량 가격. 오, 그렇죠. 역시 식량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은 식량, 그렇지, 식량 공급이 늘어 줄어. 오케이, 식량 공급이 준다.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바이오 연료 작물 때문에 뭐 이게 산림을 자르죠? 그래서 뭐가 나와? 어떤 문제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진다. 그렇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14번으로 갈 겁니다. 자, 혜령이가 해볼 거예요. 내려가면 되죠? 14번에. crops like corn. 시작. 옥수수 같은 crops 작물은, 답은? 이제요? 네? crops are, 동사죠? increasingly 점점 더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Being diverted from food use. 식용이죠, 식용. 음식의 사용으로부터. 자, 어떻게? Made into a biofuel. 이것으로 만들어지도록. Be made. 만들어지도록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체크할 게 뭐냐면, 여기 being이 나온 거죠. 수동태 중에서요, 수동태 진행형이면, 수동태 진행형이면 어떻게 쓰냐면, be 해놓고, 수동태가 BPP잖아, 이렇게. BPP인데요, 수동태 진행이면, 그냥 고민할 거 없고, 무조건 여기에다가 뭐 만드는 건데? 수동태 진행이면 무조건 빙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죠? 수동태 사이에다가 빙을 딱 넣으면 수동태 진행이야. 뭐뭐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다시 해볼까요? 여기 crops like corn이라는 게 이게 뭐야? 바이오 작물이죠? 이게 바이오 작물의 예지. 이게 뭘로 되냐면 바이오 연료로, biofuel 어디에서? 식량에서. 원래는 먹는 건데 이거를 연료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옥수수를. Now, this 이것은 has increased over price of food. 그렇죠? 증가시켰습니다. 음식의 전반적인 가격을, 그렇죠? 음식의 전반적인 가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이 뭔데요? 비스가. 그렇죠. 바이오퓨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전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 그리고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하다. 매 뒤에 목적어 있네. 매 making, 그죠. making is more difficult. 그거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자, 여기 make는 리키 큰파마도 있지만, 리키 큰파마, 리키 큰파마에서도 들어가지만 또 뭐가 있냐면 테이 콤판메, 테이 콤판메, 테이 콤판메, 띵킷. 뭐이고? 테이 콤판메 띵킷. 처음 듣나요? 처음 들어? 김태희지, 김태희. 김태희가 이제 탤런트 영화배우 잘안 되니까 아이스크림 콘을 판매하는 거. 아이스크림 라면에서 한 거야. 테이가 콘을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을 생각 다시 해봐라. 테이 콘 판매 띵크.
Take compartment, think it. Take compartment, think it. 가목적어입니다. 가목적어. 가목적어 it를 취하는 동사다. 가목적어 it를 취하는 take compartment, think it. 첫 번째 뭐 있냐면 take. 두 번째 consider. 다음에 find, make. 마지막에 think, take compartment, think it 하는 거죠. 요 it가 뭐라나? 가 목적어. 얘가 가 목적어야. 얘가 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면 가 목적어 다음에 일단 형용사가 나오고요. 목적 보호자리에 형용사 나오고요. 진짜 목적어는 맨 뒤에 보통 초보정사 형태로 해서 진짜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Take compartment, take it. 가 목적어. 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이트가 뭐야? 여기 이트가 뭐야? 이트가 뭐라고? 가 목적어라며 지금 곧 대답을 하네. 가 목적어라며. 얘가 가 목적어야. 그럼 진 목적어 어딨어? 아, to 이거죠. 이거. 이게 진 목적어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진 목적어인데 앞에 for는 for는 이 to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죠? 의미상의 주어죠.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뭘 어렵게 만드냐면 afford adequate nutrition. 충분한 nutrition. 영양분을 감당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세계의 poor, 가난한 사람들이. 자, 체크할 거. 여기도 마찬가지, take compartment think에 대해서 여기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돼요. 여기 부사 쓰면 틀립니다. 여기.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여기 difficult를 가지고 낼 수 있어요. difficultly thing. 됐죠? 문법적인 건 내기 좋죠. 자, 이번에 이트 가리키는 거, 가 목적어니까 진짜 목적어인 for ER를 찾으면 됩니다. 됐죠? 자, 15번 갑니다. 15번. Higher demand for the alternate fuel. 시작. 그죠? 대체 연료죠? 대체 연료. 대체 연료가 위에 뭐야? 대체 연료가 위에 biofuel이죠. 계속 연결해야죠. biofuel. 그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좋습니다. may also mean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that ER을 뭐뭐라고. 자, 뭘 의미하냐면 more forest. 더 많은 숲이 파괴하는 거야? 파괴되는 거야? 답은? are destroyed. 파괴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To grow biofuel crops. 바이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대체 연료 수요가 높아지면 숲이 더 많이 깎인다. 말이죠. Destruction of a tropical rainforest. 열대우림의 파괴는 make worse. 동사죠. 악화시킵니다.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Since 왜냐하면 이 숲들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뭐하기 때문에 숲이 이산화탄소를 뭐해? 흡수한다. Observe, 흡수하기 때문에. As they grow, 그들이 자라면서. 자, 묶어야 되는 거 since부터 맨 끝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여기 데이는 뭐죠? 데이? 데이? 소비죠. forest. 자,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뭐 이딴 문제가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이제 식량 공급 문제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지구 온난화도 얘가 발생시킬 수 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여기 뭐죠? 그렇죠.
그렇죠. 재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르다, 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소재 자체는 간단한데, 이론이 뭐고 실제가 뭔지가 정확치가 않아.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써 있어요. 위에다가 이제 표를, 아, 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 써머리 할 때는 여기 표가 있었는데. 자, 빨리, 빨리 그리세요. 아, 이론과 실제 차이점. 이론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재활용을 언급을 해, 안 해? 그래, 책 이런 저자들이 이런 거를 재활용을 언급을 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재활용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이. 이거 첫 번째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온 거냐면, 여기 서점의 책이죠, 서점. 서점의 책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실생활이죠. 실생활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서점의 책들은 뭔 얘기를 쓰고 있냐면, 다른 과학 분야를 주로 언급하고요. 재활용은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실생활은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좀 나다, 그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 서점의 책. 서점의 책이 이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의 책들이라는 것은 이 이론 서적들은 과학의 다른 분야만 자꾸 언급하지 재활용은 다루지 않더라, 그딴 얘기입니다. 우한이 갑니다. 첫 번째, 16번. There is an odd disconnection. 좋아요. 그렇죠. 이상한 단절이 있습니다. Disconnection. Connection이 연결인데, dis니까 작은 거죠. 이상한 단절, 괴리가 있단 말이야. Between theory and practice. 뭐와 뭐 사이에?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론이라는 게 밑에 이제 서점의 책들이야. 서점의 책, 여기 나온 거고요. 요거 이제 practice라는 거는 이제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자, 마지막에 when it comes to the recycling. Okay,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죠.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니까 이건 about 써도 되고요. Regarding 한 단어로 regarding 또는 concerning 이렇게 써도 돼요.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다 썼죠? 내려갑니다. 19번 갔나? 19번. 원이 Recycling is a favorite topic of book. 그렇죠. 책의 주제인데요. The full of household health. 그렇죠. 집에서의 힌트로 가득 찬 책들의 주제인데요. To help save the planet. 그렇지. 지구를 구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가정에서 할수 있는 힌트로 꽉차 있는 주제인데. 그죠? 주제인데. 그런데. 근데 이렇게 다뤄야 될것 같은데. Nothing. It seems. 요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게 다시 주어네요. 아, 이제 nothing이니까 이제 a better suited for doing yourself environmental improvement. 스스로 할수 있는 환경 개선에 더 적합한 것은 없다. 적합하지 않다. 된 뭐보다 household waste 생활 집안에 있는 쓰레기보다. 맞죠? 그 집안의 쓰레기는 뭔 얘기라는 거야, 이거?
재활용이죠? 재활용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재활용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론으로 다뤄야 되는데, 다뤄야 하는데, 라고 이제 필자 주장이 숨어 있는 거야. 이게 다뤄야 할것 같은데, 재활용을 다뤄야 할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but, 그러나, box checked는 analyze, analyze 분석하는 거죠. Face of Earth and state of environmental movement 지구의 운명과 그 다음에 환경 운동의 state 상태 현상을 분석하는 책들은 그죠? 책들은 주어가 books야. 동사 뭐야 보니까 have 이 동사죠. have almost 거의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to say about the recycling and solid waste. Nothing, anything? Nothing이죠.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거를 재활용에 대해서 책들이 언급을 안 하고 있더란 말이야. 자, 보세요. 연결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이론상으로 다뤄야 할것 같은데, 자, 이 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활용에 대해서 이론이 책이죠. 책이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 야, 이론, 책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 다뤄야 하는데 책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 비판조지요. 오케이. 그래서 현실과 차이가 좀 있더라. 사람들은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뤄야 할것 같은데 실제 서적들은 그걸 다루고 있지 않더라. 되셨죠? 갑니다. 4번. 오케이. 자, 여기 뭐죠? 그렇죠. 동물보호의 이유죠. 그렇게 써있죠. 동물보호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언급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뭐 주문한 거죠? 경제적 이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렇죠. 윤리적인 이유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윤리적인 이유. 이거를 강조하는 거 있죠? 필자 주장은. 자, 해당이 갑니다. When oil is discovered. 그렇지, 기름이 발견됐을 때, beneath some wildlife reserve. 그죠. 여기 reserve라는 거는 보호구역, 그럼 돼요. 보호구역. 몇몇 야생 보호구역 밑에서 석유가, 기름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no longer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 이트 뭐예요? 이트가? 그렇죠. 이트가? 이트가? 가져온 진주 어딨어요? 2 그렇죠. 이거 진주어입니다. 자, 주장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주장하는 거 갖고 안 돼. 이런 얘기야.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이하라고요. 자, wildlife 야생동물은 is worth 가치가 있다. 오케이. worth 지난번에 했죠? 니디 원리. 답은 preserving 그죠? 야생동물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뭐 때문에? Because죠. 맨 끝에 묻죠. 자, 그것이 여기 이트가 뭐예요? 이트가 야생동물, wildlife죠. 야생동물이 bring economic return, 경제적인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자, 여기다부터 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 요거 안 된다. 얘기죠. 간단하게 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한다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보호하느냐? 어떤 얘기가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26번 간다. 자, 해령이요. So when this happened.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디스라는 거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암문장이에요. 자, 무조건 암문장인데 여기죠. 바로 위에 있으니까 단기간의 결과에 치중한다 이거야. 이렇게 단기간의 결과에 치중을 하면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then 그렇다면 and 그리고 하이픈이네요. 그것은 will happen 일어날 건데요. is more and more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이제 단기간에 뭔가 소모를 해버리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only arguments 유일한 argument 주장 근거 논거는 저 조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요 it나 요 this는 둘다뭘 가리키는 거냐면 정확히는 경제적 이유 요거죠. 경제적 이유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유 측면에 이렇게 사로잡힌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제 남아있는 논거는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남겨진? left. 남아있는 논거는 뭐냐면 ethical one이다 이 말이야. 경제적인 이유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윤리적인 하나다. 윤리적인, 여기서 하나라는 건, 원이 가리키는 거는, 저, argument입니다. argument. 여기 argument은 논거 또는 주장, 그런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를 주장하는 건 그건 이제 설득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건 윤리적인 이유, 주장, 그거다 말이야. 자. 즉, 뭐냐면, animal, 동물들은 should 보존되어야 됩니다. 답은? be conserved, 동사죠? 뭐 때문에? because. 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죠. 자, 다시 묶으면. 좀 기니까, 크게 묶으면. 여기 때부터 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because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because까지. 자, 동물은 보존되어야 되는데 왜 보존되냐면 그것이 동물이겠죠? is 아, 이거 이트가 이게 동물이 아니고 이트가 뭐야? 가주어네. 그죠? 가주어. 얘가 진주어네요. 그들을 conserve 보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답은?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여기 right랑 연결되는 게, 자, 보세요. right랑 연결되는 게 여기 윤리적인 거죠. right랑 윤리적인 거랑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올바르단 말이야. 그게 맞단 말이야. 이와 대립되는 거, 이와가 ethical one이니까 반대는 economic return이라는 거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자, of course, belong. 걔네들은 should probably bring some economic returns. 그 동물들은 말이죠. 뭐를 약간의 경제적인 수익, 요걸 가져올 수도 있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여기 of course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일부 긍정이야. 일부 긍정. 뒤에 Of course는 but을 동반해요. 이렇게.
일부는 긍정해줘. 경제적인 수익 일부는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기고 싶은 거는 윤리적인 주장 근거죠. 자, 그것은 ethical point. 윤리적인 관점이다. 윤리적인 관점이다. 자, 이게 좀 문장 구조. It is에서 하이픈 건너뛰고 that 이러고 갑니다. It is that 뭐예요? 강조구문.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관점이다. 중간에 건너뛰고 뒤로 가면 will enable 가능하게 해줘. 걔네들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해줘. enable 오투 동사. 뒤에 답은 to prevail. 여기서 them은 동물이죠. 동물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윤리적인 관점이다. 동물이 퍼져나간다는 게 동물이 보존된다는 거지. Even 심지어 their destruction could bring even great return. 그들의 파괴가 동물의 파괴죠. 동물의 파괴가 더큰 리턴 수익이죠. 큰 수익을 가져올 때조차도 동물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뭐다? 윤리적인 관점이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리적인 관점이죠. ethical point가 핵심이고요. 중간에 껴들어간 거 잠깐 보면. 자, 윤리적인 관점인데 여기 that 여기 들어갔죠? that 들어가고. Their conservation, 그들의 보존이 이제 윤리적인 거는 good이야, profitable이야. 그들의 보존이 수익이 되는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죠? good. 그럼 연결되는 게 바로 이 good. 요게 right죠. 그게 ethica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짜주구리한 걸로. 자, 문법적인 거 잠깐 물어보면 여기 있는 that은 여기 있는 that과 요 뒤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뒤에 있는 거는 접속사에 관계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야, 뒤에 보니까 will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 뭐가 없어? 주어 없죠?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면 that이 뭐야? 관계되면서. 자, 요 앞에 있는 that은 뒤에 보니까 conservation is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이 형식. 그죠? 완전 불완전. 완전하죠? 그럼 얘는 접속사야. 얘는 동격의 접속사죠. 그러면 두 개가 대신 나왔는데 다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